자기 스스로를 혁신의 적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말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소수가 아닌 다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잠시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성이 사라진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0년대 후반 미국 공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훈련이나 이동 중인 비행기가 자꾸 추락을 하는 겁니다. 전투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추락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급기야 하루 동안에만 무려 17대의 비행기가 추락하는 일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1차적으로 당연히 사람들은 이 비행기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그런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으로 누구를 의심했겠습니까? 당연히 조종사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사실 굉장히 억울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조종사들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그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서 정말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말 베테랑 조종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때 한 가지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에 새로 용의선상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조종석에, 비행기 조종석에 어떤 숨겨진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미국 공군이 하게 됐습니다. 1926년에 미국 공군은 조종사들의 수백 명의 신체의 길이를 측정한 다음에 그것들을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치수대를 가지고 의자의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어떤 그 조종 페달의 위치라든지 뭐 조종관의 위치 이런 하나의 치수를 갖는 조종석을 이제 설계를 했던 겁니다. 20여 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그 사이 조종사들의 몸이 확 변했을 가능성은 사실 낮았죠. 1950년 그 미국의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에서는 이번엔 무려 총 4,063명의 조종사를 대상으로 140개 항목을 추려서 측정에 나섭니다. 그 결과가 예상대로 20여 년 만에 미국 조종사들의 그 신체가 변한 부분은 사실 미미했어요. 정말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굉장히 이제 난감한 상태에 이제 빠졌습니다.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하거든요. 바로 그 한 사람이 당시 24세의 그 미국 공군 중위 빌버트 데니얼스였습니다. 데니얼스가 2년 동안 미국 공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한 끝에 1952년 평균적 인간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이제 결국 공군에 제출하게 됩니다. 처음에 1920년대 미국 공군이 비행기 조종석을 이제 설계를 할 때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몸의 치수를 갖게 될 거고 따라서 그런 치수를 갖는 조종석이 거의 대부분의 조종사들에게 잘 맞는 그런 그 조종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그 기본적인 생각이 정말로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데니얼스는 조종석 디자인에서 중요한 10개의 항목을 먼저 골라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런 평균적 조종사가 가질 값의 범위를 일단 정했는데요. 데니얼스가 정했던 기준대로 했다면은 전체의 24% 조종사는 그런 평균적인 조종사다라고 그 분류가 될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이 과정을 이제 데니얼스가 직접 수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4,063명의 전체 대상인 그 조종사들 중에서 키를 가지고 평균적인 조종사에 해당하는 사람의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실제로 1,055명이 나왔습니다. 대략 한 25% 정도 해당하는 조종사들이 평균적 조종사라는 조건에 부합되게 된다는 것은 미리 예상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정했던 것이 가슴둘레였어요. 가슴둘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 25% 정도, 4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런 평균적인 가슴둘레를 가는 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뭐냐면은 키도 평균적이면서 동시에 가슴둘레도 평균적인 조종사들의 숫자를 세봤더니 302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이제 팔 길이였는데 팔 길이도 143명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그 각각의 항목 모두 다 평균적인 그런 치수를 갖고 있는 조종사의 숫자는 계속 약 25%의 비율로 줄어들었고요. 전체 10개 항목 모두 다 평균적인 치수를 가는 조종사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평균적인 인간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각각의 모든 항목들에 모두 공통적으로 평균적인 조종사는 존재하지 않더라 라는 어떤 이전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그런 발견을 길버트 대니얼스가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각각의 조종사들의 몸에 다 맞출 수 있는 조종석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군수업체 경영진들은 이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여겼어요. 이거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지나치다라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이 그 비행기 조종석을 직접 설계하고 만드는 엔지니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를테면 까짓 그 정도쯤이야. 영어로 하면 이제 why not 이런 건데요. 안 될 게 뭐 있어.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해결 방안을 이제 찾으려 했고 그래서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찾아낸 그 해결 방안은 결코 비싸지도 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미 그 경험을 해보고 계신데요. 뭐냐면은 자동차에 운전석에 장착되는 이른바 가변식 의자입니다. 위치가 앞뒤로 변하고 등받이의 각도도 조절이 되고 또 의자의 높낮이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 가변식 의자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미국 공군에서 새로 이제 해결책으로서 만들어낸, 찾아낸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비행기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되자 놀라울 정도로 추락사고가 이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평균이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생학자들입니다. 미국 우생학의 원조는 1866년에 태어난 찰스 데본포트입니다. 데본포트는 미국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그런 돌보느라고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헛되이 소비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데본포트가 얘기한 그 문제 인간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를테면은 지능이 낮은 그런 심약자들이라든지 가난뱅이, 그다음에 주정뱅이, 범죄자, 간질 환자, 그리고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모두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른바 문제 인간들은 평균으로부터 그 굉장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오류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세포질을 말살시켜야 된다. 그래서 출산이 불가능하도록 그리고 이제 격리해서 사회로부터 이제 완전 퇴출시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시 데본포트가 문제 인간으로 지적했던 사람들의 전체 비율은 미국 전체 인구에서 약 10%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비인도적이고 그 거칠기 짝이 없는 이런 그 우생학자인 데본포트의 주장을 당시에 미국 학계가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다는 건데요. 미국의 주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든지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 이런 데들의 교수들이 그 데본포트가 세운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의 우생 기록소에 어떤 자문단의 이름을 올리고 그런 이 우생론을 펼치는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카네기 재단 같은 경우는 그런 데본포트에게 직접 연구소를 직접 지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록펠러 재단 같은 경우도 그 거액을 지원해서 우생론에 그런 그 공감을 표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그 범람했던 그 우생론의 어떤 결과로서 1931년까지 실제로 거세가된 미국인의 숫자는 약 12,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어떤 집단의 관점에서 그 균일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사회는 집단의 어떤 그 강건성 관점에서는 제일 취약한 상태가 되거든요. 약간의 그런 외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 때 어떤 집단이 한 가지 성질만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다양성과 혁신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그 방법은 진화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생물의 그 유전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돌연변이가 이제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이제 유전자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서 외부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그 유전자들은 이제 그 살아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외부 환경에 적응이 떨어지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생물들은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이제 이른바 생물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그런 이제 그 진화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 과정 자체는 그 전체 어떤 생태계 관점에서 이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방향을 이제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단순성에서 복합성으로 그리고 이제 동일성에서 다양성으로 그 점점 더 이렇게 그 폭이 넓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집단 관점에서 다양성의 중요성을 이렇게 또 잘 설명해주는 상징적인 사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해요. 미국 그 프로농구 이제 선수, 스타 선수 중에 이제 아이제이아 토마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라는 이제 그 농구팀이 있었는데 그 농구팀의 이제 주장이었고요. 굉장히 그런 스타 선수로서 나중에 이제 그 농구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제 헌액이 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런 토마스가 은퇴한 후에 2003년에 인기 구단인 이제 뉴욕 닉스의 사장으로 이제 영입되게 돼요. 토마스가 그 갖고 있던 지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농구란 게임은 득점이 많은 팀이 이기는 경기고 따라서 평균 득점이 높은 선수가 무조건 제일 좋은 선수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현실은 어땠을까요? 닉스는 그 2004년 이래로 최종적으로 2008년에 토마스가 이제 팀을 떠나게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5년의 기간 동안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4년 동안 승률이 34%였고요. 정말 참담하게 그지없는 성적을 거두면서 결국 이제 해고가 되게 됩니다. 비슷한 예가 이제 우리가 신입사원 같은 것들을 이제 조직에서 뽑게 되면 시험을 보고 아니면 어떤 뭐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화하고 1등부터 10등을 뽑으면 이제 가장 우수한 10명을 뽑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그 비슷한 사람들 10명을 뽑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조직이라고 하는 집단의 관점에서 집단의 진정한 힘은 한 가지 일을 반복적으로 잘하는 그 사람 다수가 필요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진,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그 다 이렇게 포진하게 됐을 때 집단이 감당해낼 수 있는 일들의 그 종류 같은 것들이 더 다양하게 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집단이 집단 지능을 발휘하면 혁신에 가까워지게 되죠. 하지만 집단이 집단으로서 집단 지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 사고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혁신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명언을 많이 남기는 걸로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 같은 경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다수의 속함을 발견했을 땐 잠시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혁신을 원한다면 혁신의 적을 파악하라로 하겠습니다.